야! 네? 너 요즘 어디 그렇게 싸돌아댕겨? 나갔다 왔어요. 이 시간에 위험한데? 나갔다 왔어요. 너이 새끼 너 씨발 여자 생겼지? 너 비밀 있지 뭐?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아니 그 뭐 하면서 이렇게 싸돌아댕기냐고. 너 요즘 2층 사이에서 얘기 나와. 진짜? 요즘 우리랑 안 어울리고 혼자 싸돌아댕긴다고 얘기 나와 너 요즘. 아닌데 나... 나랑 민규랑 얘기하고 있어. 아니 바람도 쐴 겸 그냥 나갔다 왔어. 에어컨 이렇게 켜놓고 바람을 쐴 겸? 제습. 너 요즘 수생이 너 요즘 가만히 안둬 내가. 저 새끼 뭐지? 요즘 제가 계속 늦게 다녀요.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. 나한테 왜 말을 안 해주는 것 같지? 혹시 그만하십니까? 친구와 여행보다 더 좋은 건 친구의 미행이라고. 자 난쟁이의 비밀을 내일 미행하면서 샅샅이 파이... 샅샅이 아니지.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내내 계속 밤늦게 들어오고 얘기 없이 나가는 거 보면 아 이 새끼 뭔가 이상하단 말이지. 그래서 오늘 미행을 제대로 하려고 이렇게 자동차도 렌트했습니다. 내 차로 따라가면 분명히 들통이 날 게 뻔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몰래 뒤를 밟는 거죠. 그러면 나는 분명히 모를 거란 말이지. 내 차보다 좋은지 한번 볼까? 훨씬 좋네. 바로 따라가면 안 되니까 조용히 각보고 가자고. 내가 봤을 때 얼마 못 갔어요 지금. 여기 어차피 길이 꼬불꼬불이라 속도를 못 내. 보여 잠깐 살짝 지나갔어. 야 이거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어찌 없네. 어쨌든 이거 바로 보이니까 바로 미행을 해서 분명히 여자 생긴 거는 뭐 있어. 내가 봤을 때 여자 생긴 게 분명해. 여자 생긴 거 그냥 말하면 되잖아. 어떡해 오토바이 여기 있습니다. 너 편의점 갔구나. 내가 너무 미안한데 진혁이한테. 그냥 단순히 편의점 가려고 하는 건데 내가 너무 큰 나쁜 마음을 먹었나? 야 근데 이 차는 에어컨도 좋다. 근데 완전 남극이네. 야 씨 내 차는. 오 나도.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거 보면 어디 가는 거 같은데? 간다. 쟤 어디 간다. 집방향이 아닌데? 오늘 경찰청 최고의 미형 전담반 도진선 경... 아! 도진선 형사에게 걸렸다면 분명히 여자 있다 얘. 가보자 렛츠고! 얘 지금 어디 온 거야? 어? 밥집을 왔구나.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야? 따라온 거야? 혼자 먹는 게 아니야. 누구 약속 있을 수 있어. 여기다. 난 여기서 먹어야겠다. 등치고. 가장 빨리 나오는 게 뭐예요? 사진 좀 하나 빨리 부탁드립니다. 빨리요. 여기 있어. 이 다리가 진영이. 이 다리가. 일본 남자에서 나오거든요. 빨리 먹고 빨리 가자고. 내가 무슨 먹방 부르는 건 아니잖아. 근데 너무 맛있어.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? 맛있겠죠? 아, 비빔밥이니까 빨리 먹었지. 몇 번 움직였어, 봐. 근데, 생각해보니까, 얘 친구도 혼자 밥 먹어 온 거잖아. 너무 의심했나? 혼자 있고 싶었던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었을까? 어쨌든, 미행 걸리면 안 되니까. 다름이 아니라, 네네. 제가 여기 있는 게 저랑 친구거든요? 원래 미행하러 왔어요. 여자 생긴 줄 알고, 계산 얘 거에 달아놓을게요. 그 대신 제가 했다고 말씀해주지 마세요. 다 알 거예요, 어차피. 어차피 같이 살아가지고. 감사합니다. 네. 오해해서 미안한 건 미안한데, 이건 이거야, 또.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것 같은데? 근데 밥 우선 잘 먹다, 진영아.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면 진영이 너무 오해할 수 있으니까 힌트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? 걔 껴놔, 그만. 안 날라가겠지? 아, 누군지 알겠지? 나온다. 뭐야, 먹었는지 의아하지, 멍충아? 멍충. 카메라 숨겨야지, 내가 숨는 게 아니라. 의심 가는 사람한테 전화하지. 바로 나야, 네 옆에 있지. 그냥 미행하는데 뭐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거야. 날 오해하지 말아줘. 있어요? 왜? 빵이야 씨. 뭘? 네 맞죠? 뭐야? 오토바이 있다 뭐 적고 간 사람. 내가 오토바이 적고 내가 컴퓨터 없었는데? 아니 음식을 먹었는데 근데? 그 결제 해놓고 도망갔어요. 네 거 결제를 했다고? 자기가 먹어놓고 도망갔어. 내 거 다 근데 그걸 나한테 왜 말해? 아 불리용기인가? 누가 먹어놓고 만 얼마짜리 달아놓고 갔어. 난 어떻게 알아. 진영이 아니야? 근데 내가 너를 의심한 게 좀 미안하다. 근데 내가 봤을 때 난 분명히 뭔가 있거든. 지금 그냥 밥 먹으러 간 거고 뭐 또 있을 것 같은 내 생각이야. 계속 오늘 나는 너를 미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. 준비해. 위장.
모자 안 꺼놨어. 씨발 이게 너무 이상한데? 아 이 새끼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? 뭐 이렇게 멀리 가는 거야? 여기서 멀리 간다는 거 해봤자 뭐 김포 혹은 뭐 인천 여기인데 아 이번엔 어디 가는 거지? 이게 또 서울 가면 내가 또 서울까지 가. 아, 파란불입니다. 이따 말할게요. 여러분 안녕. 요놈 어디 가는 거예요 요놈? 서울로 가면 내가 또 끝까지 따라가야 된단 말이지. 차를 렌트했는데 그럼 돈이 초과가 돼요. 미친다는 거죠. 내가 봤을 때 여사친 불러가지고 뭐 커피 한잔 한다든지 뭐 술 한잔 한다든지 오토바이 탓을 술 한잔을 못하겠구나. 여사친이 또 여친이 되는 거고 여친이 또 아내가 되는 거고 아내가 또 엄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파란불입니다. 이따 뵐게요. 아이씨 어디까지 가? 여기 김포야 김포. 뭐하러 가는데? 어 몇 분째야 지금 이게? 아 뭐 나는 맨날 뭐 차에서 지금 이렇게 오래 걸려. 내가 뭐 운전하려고 이제 컨텐츠 찍는 게 내가 먹택한 거 아니야 저번처럼? 아 오해하지 마십시오. 예. 빨간불 그 정차할 때 찍는 겁니다. 우와 배경 끝내준다. 기름 넣으러 온 거야? 기름을 강화하게 넣는 집이 없나? 아이고 또야 아이고 진혁이가 건물 들어간 걸 봤습니다. 제가 운전 중에 찍지는 못했는데 이 건물에 뭐가 있지? 갈만한 데가 PC방 그리고 만화방 그리고 야구, 골프, 실내테니스 가고 귀 작은 거 보니까 오진역 같긴 하고 테니스장 없어. 그냥 4층 PC방 아니면 만화방. 모자 근데 이거 맞냐? 이거 위장 되냐?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. 제가 봤을 때 분명 이제 누구 기다리는 거예요. 여자나 아니 친구가 기다려. 뭘 하는지 봐야 돼. 아직 게임 중입니다. 아 너무 목 말려. 커피 하나 먹자. 진영이가 지금 게임을 혼자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. 아무리 집에서 끊긴다 해도 PC방으로 여기까지 올 필요 없단 말이지. 김포까지 분명히 누군가 오고 혹은 약속이 있으니까 기다려보자고. 저기 친구 있나? 빈자리 아무도 없고 그러면 여기서 뭔가 또 해야겠죠? 이거는 뭐 그냥 하는 거예요. 네. 풀키를 W로 바꿀까? 그럼 여기를 F로 바꾸자. 오케이! 미드 가세요. 진영이 조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. 진영이 미행하러 온 사람이고요. 여기 보시죠 폴리스. 요만한 재미를 주는 것 뿐이에요. 친구고 자시고 뭐고 이제 먼저 풀 쓰는 거나 봅시다. 우선 아직 W를 찍으려면 좀 멀었으니까 기다려보고. 아 나 이거 기다리는 게 아니지. W 찍었어. W 찍었어. 아 이거 진짜 맞나? 이거 괜히 인터넷이 빠르다. 바로 인터넷이 바로 나온 거네. 사장님 여기 인터넷이 어디 거예요? 아정당이요? 야 이거 나도 집에 인터넷도 다 끝나가는데 이거 아정당으로 바꿔야 되나? 갑자기 민하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? 광고입니다 여러분. 아정당 인터넷 기준 최대 47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원까지 주고요. 두 개 모두를 한 번에 바꾸면 최대 77만원까지 바로 당일 그날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매달 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유력하고 있고요. 후기간도 2만 이상입니다. 아정당이 뭐 업계 1위라서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. 알뜰폰도 뭐 전화통도 바로 개통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365일 밤 10시까지 통화가 가능하답니다.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16만 명이 유튜브를 구독을 하시면 100만 상당의 최신 핸드폰도 증정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 꼭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벌써 구독자가 나를 넘어섰네. 내가 정체된 거야. 아정당이 지금 성장이 빠른 거야? 저 어디가? 야 이제 본격적으로 친구 만나러 가나 보다. 내가 왔을 때 친구 만났는데 시간이 떴던 거 같아. 바로 옆에 만화방 있네. 아 얘가 만화방이랑 게임방을 한 번에 가려고 일로 온 거구나. 이제야 좀 풀리네. 야 이 새끼 혼자 잘 논다. 아마 여기서 시간을 버티다가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갈 거 같아. 저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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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오진 저기다 저기다 여기야. 소금방 3번 소금방 3번 바로 옆에 가야지. 자 이 새끼 오늘 재밌게 노는구나 혼자서. 아니 바로 옆방이죠. 근데 이게 오늘 왔는데 언제까지 있어야 되지? 아니 나 지금 제 미행한다고 돈 얼마나 쓴 거야? 차 렌트, 피방에 기름값에 PC방 커피에 만화방에 아니 미행한데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?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? 돼지 같은 놈. 이래서 만화방 오는구나? 근데 누굴 만나려고 오는 거지? 지금 9시가 넘었는데? 화장실 가나 본데. 아니 쟤 대체 뭐 하길래 왜 아무도 안 만나지? 뭘 먹은 거야? 미래의 골동품 가게? 이건 또 뭐야? 소독 썼다?
눈에서 말아먹는구나. 135페이지 235페이지로 바꾸기. 아니 개인적으로 만화방 이런 데를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. 만화를 별로 안 봐가지고 이상한데 다 왔어. 뭐야 이게. 와 아쿠아 쓰러졌어. 대박. 근데 아카네도 예쁘고 식초도 예쁘다. 미행이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그냥 너무 편안한데? 원래 힘들고 이래야 되는 게 미행 아니야? 뭐지? 혹시 갔어? 아씨 뭐야 이게. 아, 이러면 지금까지 한 번 당황하는데. 지금이라도 빨리 나갑시다. 근데 이거 재밌긴 했다. 저 어머니 여쭤볼 게 있는데요, 혹시 이 근처에 키 작고 통통하고 못생긴 애 못 보셨나요? 키 작고 통통하고 좀 괴랄하게 생겼는데. 아유 알겠습니다. 마지막에 이렇게 놓쳐서 실패를 하게 되네요. 다음번에는 꼭 잡아서 이제 왜 있는지를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 겁나 허탈하네. 야 언제 왔어? 친구 만나러 간 거 아니었어? 집에 왔어? 진짜 야 이 개색. 아 뭐야 너 어디 갔다 왔어? PC방 갔다 왔어. 거짓말 치지 마. PC방 또 만화카페. 만화카페 또 그냥 왔는데 그냥 집에. 오 왜 왜 왜 왜 새끼야. 왜 왜 새끼야. 뭐지? 만화방이랑 PC방 왜 갔냐 근데? 할 거 없어. 이 빠아 심심하면 놀아달라 그래. 한심한 새끼야. 꺼져! 야 너 내일 뭐해? 너 닥치고 너 나랑 내 게임방 가 알겠어? 존나 허탈하네 진짜. 진짜 PC방이랑 만화방 간 거였네? 내 렌트비, 내 기름값, PC방비, 커피값, 만화방, 음료수값, 핫도그값. 이상 콘텐츠 해가지고 아유.